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편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2부 때 사실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1부 때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 이제 이게 할수 있다는 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준수 목사님이나 오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부산서부터요, 한 20년 전부터 같이 알았습니다. 25년 됐더 넘었죠. 그때부터 같이 쭉 있으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담임교회에서 대학 청년부가 예배가 되면서 제가 쭉 가야 되는 이야기를, 그게 지금 한 절반 쭉 왔습니다. 당시 11월 달부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오늘은 원래 본부에서는 토요일 날 렘넌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좀 이제 제재 주간에 보통 렘넌트 일정했죠. 오늘은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렘넌트이니까.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제가 쭉, 그리고 오늘 4부 끝나고는 렘넌트 위원회 또 우리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럼 또 이모사님 또 마무리해 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때는 그 렘넌트들을 향한 여러분의 이걸, 여러분 이겨놔야 됩니다. 결론 내고 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지금 주일 2부, 3부나 1부 같은 게 메시지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툭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쭉 나가는 중에 지금 이렇게 딱 왔습니다. 종말관. 자, 결론. 그러면 2부, 3부 때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똑같은 메시지인데, 렘넌트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2부, 3부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아홉 개 열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제가 중요한 제자들 모아놓고요, 렘넌트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렘넌트 운동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4부 때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내용. 오늘 그 주보에 제목 놓아 있죠. 행복한 CVDIP 여행. 이게 우리 교회 영,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부 이번 여름에 주제입니다. 요번 여름에. 그래서 행복한 CVDIP 여행을 여러분께 쭉 가는 거예요. 본부도 아마 쭉 같이 이렇게 흐름을 맞춰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번 쭉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데요, 렘넌트 단어를 딱 넣으세요. 머릿속에 렘넌트. 우리 대학생들은 어제 우리 전사님도 결혼했고,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 지금 준비를 하세요.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이다, 여러분 자녀 다 컸죠? 그러면 손자 손녀 계획을 지금 하라니까요. 계획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니죠. 남궁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직분은 장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은 내 시체를 무궁화 밑에 심어도, 무궁화 나무 밑에. 이분 별명이 무궁화 전도사 아닙니까? 왜냐? 내가 죽으면은 무궁화 나무의 거름이 되고 싶다. 자기 소원은 전 팔도 전 세계에 무궁화 나무를 보급하는 거래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뭐꼭 무궁화 해야 됩니까? 진달래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화가 무궁화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무궁화 전도사예요. 이게 이 사람의 관입니다. 관이 참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과라고요. 결과.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가 와요. 뭐가 오냐면 종말이 와요.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암만 뭘 사도 종말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게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나와요. 내가 적시할 것이 무엇인가? 종말에 가는 시거든요. 반드시입니다. 평상시입니다. 보세요, 적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냐 하면은 결단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종말을 놓고 뭔 반드시 뭐냐 이겁니다. 개인 종말에 와요. 이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성경 보자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째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히브리 9장 1절째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뭡니까? 심판이실 것이다. 개인 종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피부가 탱탱하죠? 오래 안 갑니다. 건강하죠?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이고 들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요? 개인 종말 반드시 와요. 죽음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자는데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개인 종말도 오고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대 종말입니다. 개인도 오고요. 시대도 종말이 와요. 그러면 시대의 종말이 오기 전에 뭐냐? 이게 옵니다. 계속 성경은 고통이 올 것이다. 고통이 오다가 이 시대가 막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영적인 고통을 당하죠. 말세 때 사람들이 고통을 때가 온다. 고통은 때가 와요. 시가 와요. 때가. 왜 오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반을 팔고 조급하고 딱 이렇게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여한다. 보세요. 영적 고통.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문제. 어마어마한 재앙 고통 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학생들이요. 요말 알아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성경에 놓아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 13절에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육신 고통입니다. 기근, 지진, 재앙. 여러분 코로나 이거요. 분명히 좀 있다가 백신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지금 암도 뭐 개발도 안 됐습니까? 에이즈 뭐 약 다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약 나오죠. 그러면 더 큰 또 병 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드시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시대 뭐냐? 종말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탁탁 개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봐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신자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흑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그 여러분 잡으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왜 이거 두 번째 하라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때 이런 걸요. 불신자가 툭툭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만약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보면 이제 이 끝나는 건데 알고 있어야 말이죠.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만 있으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세 번째 보세요. 뭐냐 하면 지구 종말입니다. 여호와 정인들 신천지 그 다음에 안성유산으로 합니까? 요 새 천지가 임한대요. 나라에. 그걸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영원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뭐 문선명이다.
이만이다 이 노는 거. 이 사람들이 사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해 줄 것이다. 이거는 시대 좀 다르죠. 그죠? 시대의 시대마다 종말이 왔고요. 지구 종말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 1절 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천국이 고향이라. 가야 돼 반드시요. 이게 종말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 올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가져가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죠. 계시록 22장 2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구 종말 반드시 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요 죽음과 고통과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왜냐 반드시 오니까 결과 오니까 여러분이 뭐하냐면은 이걸 딱 놓고요 결론 딱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요걸 쭉 설명하면 웃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늘 복음 속에서 평상시에 복음 속에서라. 우리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릴 나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 지금 막 문제도 많이 오고,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딱 결론 가지고요, 결론 딱 내세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에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이죠. 주님께서 이 복음 주시려고 모든 것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꺼내셨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뭘 딱 붙잡냐 하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말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말씀을 잡아라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잡아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계속 한번 잡으세요. 오늘 계속 한번 타보세요. 결론, 시작, 방법, 계속 잡으세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평상시 흐름이 딱 보험까지 두 번째 뭐냐면은 요 속에 들어가 봐요. 기도. 여러분,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잘 들어봐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 학교도 많이 안 가고 여러분 하죠. 그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요, 청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나는 올해 너무 어제 여러분 그 어제 방송 봤죠. 저는 24 따거든요. 제가 유목사님께 이게 한 주에 한 번 두 번 얼굴 보고 안 그러면 문자 이렇게 매 보내거든요. 계속 그러면 늘 오는 제게 오는 문자가 있어. 답이 그게 뭐냐면 기도 24. 요 단어는 안 빠져요. 뭐 다른 글 쓰면서도 늘 글 써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서 아 이분이 기도 24하고 계시구나. 기도를 계속 한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뭘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저 바누아투로요. 우리가 이제 해륜 유치원 그때 모시고 가봤다 아닙니까? 내가 전사님을 잘 모시고 바누아도 가봤죠. 해륜 유치원 그 짓는데 4년 이상 걸렸어요. 4년 5년. 왜냐하면 처음에 그 건물 짓는데 5천만 원만 주면 짓겠다 했는데 6억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은 이 사람이 시멘트를 갖다가 이 삽을 이게 이해가지고 이게 부가지고 건물을 씌워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옛날 방법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뭐 60, 70년 그때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소가 뭐 장로께서 뭐 헌금 사기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부산에다가 의뢰해가지고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업체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돼가지고 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시멘트, 그 자재 싹 다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내본 거예요. 근데 40개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컨테이너를 이제 빔을 가져가려면 그게 완전 이게 정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부를 10명을 우리가 돈을 사가지고요 보냈어요. 딱 보내자마자 뭐가 터냐?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 여러분 간증하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국에 못 오게 된 거예요. 못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 거기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나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못 오게 됐어요. 왜냐면 놓아야 되는데. 근데 나중 알았어요. 5월 달에. 뭐냐면 한국 인부들 인건 비싸요. 그 하루 하는데 거의 작은 사람이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줘요. 필요하면 이야기하는데 보내줄 테니까. 근데 가면 못 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0, 60만 원 주는데 이게요. 10사람 1년에 인건비가 1억이라. 바나투 사람들요. 1년 쓸 인건비를 한 달 다 가져가보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스톱시키죠. 공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비행기 있으면 오지. 이래가지고 막 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시작진 연락 와가지고 뭐냐면 마스크 뭐 이게 좀 뭐 의료 장비를 그래서 장모님 연결해가지고 이제 우리 의료 장비를 보냈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이래 이 사람들이 백길려 줘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분들이 호주로 놓아가지고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냐면 저 두바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격려했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비행기값만 5천만 원이라. 그래도 들어와야죠.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복음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까지 여러분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코로나 있으면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핵심 뭐 사람 성교 뭐 집회 한 번 했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얼마 좋아요. 아침부터 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나가지고요. 오전 내도록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격자 점심 먹고 좀 모임하고 또 오후에 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만약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거든요. 문제 오면 말고 여러분이 위기 당한다 뭐 고난 온다 그때 말고 딱 보고 평상시에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시할게 뭔가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걸 딱 정하니까요. 기도 시간을 정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요. 요걸. 이게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3부, 4부 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요. 요거를. 예배 기도, 정식 기도, 여러분 이걸 만들어라니까요. 아무도 안 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 따라서 해봐요.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절 보고 물어보자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단 염려가 없어요. 벌써. 이번에 우리가 건축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쭉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건축이 80억입니다. 80억 장난입니까? 내 마음속에요. 조금 더 염려가 안 생겨요. 정말. 나 조금이라 하지. 만약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잘 맞죠? 그죠? 그럼요. 만약에 다민족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나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무 염려가 안 생겨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데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요. 이걸 딱 붙잡으니까. 기도 시간. 두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요. 요게 서밋 자세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이클을. 돌아가는 요 기도 속으로.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전체 기도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기도 공간. 이 기도 소통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들어요. 그죠. 요게 지난주 또 다음 주 오겠죠.
우리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요 세 가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그렇죠? 소통을 계속해요. 그 여러분에게 뭐냐?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제목을 딱 주십니다.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전에 난 그릇이다. 이게 기도라. 그 여러분 요걸 여러분 나름대로요 만들어 내라니까요. 당신 알겠죠? 진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요, 요게 보입니다. 요 1번 보인다니까요. 욕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치고 저 사람이 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날 때요 딱 만나는 사람이죠. 그 여러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요 그때 보통 사람 만나죠. 그 사람이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일 때요 사람 딱 만나보세요. 전부 제자입니다. 욕을 알아야 영적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름 붙잡으세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응답 올 때 말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응답이 안 오면 말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 끝이 올 것이다. 그럼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학업을 전도에 맞추면 돼요. 아멘? 이 맞춰보라니까 전도운동에.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오산에 큰일 안 했습니다. 할머니 두 명까지 시작 안 했습니까? 큰일 안 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할머니 두 명이 있을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인구가 6만 얼마인가? 오산이 그때요. 그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만약에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데 두 명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6만 명이 받을 거고 두 명이 받는다. 걱정 마라. 그럼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도 아무도 우리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기 남부 지역이 받을 복을 이름 다 받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 끝을.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전도 맞춰. 평상시에.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내가 전도로 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럼 여러분 비참하게 돼요. 돈 벌어 가지 마세요. 전도로 가세요. 학교 공부하지 말고 전도로 가요. 그 전도 가지고. 이래가 들어갈 때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야. 전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답이 안 와요. 전도 안 하면 제대하지 말아. 그럼 답 왔어요.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존말 할 때. 평상시. 그러면 즉시 옵니다. 뭐가 오느냐. 요게 보입니다.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다윗이 던진 그 돌이요. 237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성경구절 3개만 쓸 겁니다. 이 단어 아시죠? 우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00지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지금요. 막 결혼 준비하는 데 너무 바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회가요. 지금 지교회를 23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30개만 하라고 그래. 그럼 끝난다. 우리 300개 딱 펴죠. 그러면 경기 남부지 허감장이 우리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춘재 잡히지 않습니까? 이춘재 씨. 그거 봐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봐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딱 그래가지고 놓은 단어가 뭐냐면은 헌신 포럼팀. 이 포럼. 이걸 해라. 딱 붙잡으세요. 제가 오늘 몇 분 설명할 겁니다. 자, 성경에 놓습니다. 그러면 237 보면 키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다니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했다. 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 귀신 들린 자, 안전병이 중후병자.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오늘 본문 봐보세요. 237 복음화.
너희는 가서 이 천국 공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237 복음. 그래서 일단 보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 지금 팀장을 딱 세웠죠. 임원,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팀 세웠죠.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시작하라니까요. 그래서 말과 설 소통을 해봐요. 저는 어제 총동문회 새 시대 만들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했냐면 빙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시했습니다. 총동문회. 어떻게 하냐. 국내 안에 전체 다락방 교회 분포, 그 다음에 없는 지역, 해외에 선교사 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 다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회지역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에 몇 군데 빙고 철학했다. 다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잡아요. 이걸 놓고. 자, 두 번째. 성경을 써볼게요. 237 보고마. 경제 보고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기 남부 지역 안 살려면 안 됩니다. 왜 안 살느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전국과 세계에서 가장 범죄, 가정 문제, 교통사고, 살인사건,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음주 문제, 이게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우짜실랍니까?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 못 살리면 나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핵심과 램대입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자, 이걸 놓고 뭐 보세요. 여러분이 딱 기도합니다. 3기업.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겁니다. 서미팀. 영산업인. 이 단어를 저렇게 줬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제가 세 개만 써볼게요. 누가복음 8장 끝나고 읽어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13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13사람이 다니면서 이슬 먹고 살았을까요? 밥 먹고 살았을까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밥 먹고 살았겠죠. 13사람이서.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3명이 한 끼에 5천원씩 먹었다. 그러면 한 끼에 65,000원이에요. 그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3끼 먹었다. 그럼 하루에 195,000원이 들어요. 13명이 밥만 먹는 거. 한 끼 5천원만 치자. 이분들이 잠을 자요. 그럼 방 한 칸에 2인 1실 해가지고 한 칸에 만 원이라. 그걸 잡으면 방 6개 놓겠죠. 그죠? 예수님 따로 자고 7만 원 놓겠죠. 그러면 하루에 밥 먹고 자는 것만 25만 5천입니다. 계산 놓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한 달 한다. 그럼 765만 원 놓아요. 한 달. 그럼 1년 한 달 얼마 놓냐? 1년 하면은 9,800만 원 놓아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걸 누가 됐냐? 한 달에 종이씩 떨어졌을까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이 성경에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라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보고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과 시대와 이 지구를 누가 잡고 있냐? 3단체와 재앙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23절. 식주인 가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업이 같음으로 함께라니. 하나님께서 아굴라 장로님 산업을 거부가 되겠다면 성경에 딱 거부가 세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이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넣어야 안 되냐. 우리 장로님들이나 대학생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 언약 보자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죠.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지금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교회는요. 완전히 안 나와서 계속 수정해야 돼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7월 1일부터 요 뒤에 산이요. 요 싹 흐뭅니다, 이제. 뒤에 산을. 그럼 여러분 보고 대학생들이 저 위에서 쭉 찍은 사진이 있어요, 교회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뭐 안 찍겠다, 뭐 안 찍겠다, 뭐 안 찍겠다, 뭐 안 찍겠다. 혹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장로님, 하지 마! 이라겠습니까? 절대 그럴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오래 여기서 현실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니까. 그림을. 지난주 우리 청년 둘이가 내가 올라와가지고요. CV 대학별을 쭉 하는데 내가, 아, 그래, 참 감사하다.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말이에요. 즉시. 자, 세 번째 결론. 이래가 우리는 목적은 이거 아닙니다. 목적은 건축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통한 게 뭔지 압니까? 건물, 건물지가 말 건데요. 건물 아닙니다. 우리는 후대 복음을 해야 돼요. 뭔 복음 말입니까? 진짜로 올바른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가진 새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 복음 가진 엘리트,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나와야 됩니다. 나올 것입니다. 자, 요걸 놓고 봐보세요. 우리가 뭐합니까? 이걸 합니다. 인턴십을. 렘넌트 데이 인턴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인턴십을. 그래서 여러분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갔다. 18장 4절 회당에 들어갔다. 19장 8절 회당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아닙니다. 안 하면 당연히 뭐냐? 재앙 온다니까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걸 떠나고 붙잡으세요. 자, 복음적인 종말관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하냐? 평상시에 해야 돼요. 요 속에. 아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 해결하지 말고 요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시하게면 이 세 개 딱 보입니다. 그러면 전사님 지금 요 딱 세 팀 딱 모아주면요. 딱 모아주면은 이제 요 팀들하고 임원들하고 부장들하고 같이 모이는 겁니다. 요 팀들하고. 그럼 이제 작품이 나오겠죠. 요리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아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지 않겠는가.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은약 속에서 올바른 종말관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이 바르게 쓰임받는 증거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